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이수현 씨. 고등학교 때 당시 제 친구는 남자친구 만들기에 한참 열중이었어요. 이상형 따윈 없고 그냥 남자면 될 정도로 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는 오빠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죠. 야, 너 소개팅 할래? 어, 대박. 누구누구? 오빠 친구? 누군데? 근데 내 친구 좀 비 닮았어. 괜찮아? 라고요. 세상에, 괜찮고 말고요. 비를 닮았다고? 비, 예. 가수? 남자 소개시켜주는 것도 고마운데 심지어 비를 닮았다니.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자랑했죠. 어, 얘들아, 나 드디어 남친 생겨. 비 닮았대, 비. 야, 그 가수 비? 와, 정말 대박, 좋겠다. 저도 엄청 설레었죠. 근데 비 닮은 남친을 만난다던 친구는 다음 날 썩은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야, 너 어제 소개팅 어땠어? 잘 됐어? 마음에 들어? 남자가 너 마음에 든대? 사귀기로 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궁금하다고.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비는 무슨 비? 어?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랬어요. 친구는 그 유명한 관용구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를 몸소 실천해 그 오빠가 좀비 닮았어 라고 한 말을 지 맘대로 좀비 닮았어 비 닮았어 라고 좀비 야 그거 하나 차이로 너무 야 어감이 너무 와 극과 극이다 완전 좀비를 닮았다 이렇게 읽어놓고 설레발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친구의 소개팅은 비에서 좀비로 전락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아, 좀비 닮았어. 야, 곧 띄어쓰기 한 번을 잘. 아,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빠가 좀비 닮았어 이렇게 보통 이거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보고 좀하고 비하고 띈 거 아니야. 띄어서 생각하신 거죠. 띄어서 생각한 거지. 띄어서 생각한 거죠. 예전에 설마 좀비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서 생각한 거지. 예전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거죠. 자, 얼마요? 전 7만 원이요. 저도요. 전 6만 원이요. 야, 7만 원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